네, 이번에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출범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좀 안타깝죠. 미래부가 지금 조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이제 기초과학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를 관리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주무부처가 된다, 이런 꿈이었었는데, 인수위에서 이 미래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처의 장벽, 관료들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좀 화려하지만은 정작 그 실천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창조경제를 떠맡은 미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미래부는 지나치게 넓은 업무 영역과 또 예산을 관리하는 공용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예, 그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특히 네. 언론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런 그 미래부가 공영부처가 되고 관리가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이 이 정말 그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 관료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흑색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미래부가 800명의 12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이라고 그러기엔 턱없이 작은 규모고요. 대학의 기초연구는 교육부에 뺏겨버렸고, 기술의 산업화는 산업부에 뺏겨버렸고, ICT의 컨텐츠 관련 부분은 문화부, 방통위, 뭐 심지어는 국토해양부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네. 지금 미래부가 공용부처가 아니라 그 산업 그 화를 기술의 산업화 정책까지 포함한 산업정책 전반,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정책에다가 이제는 통상정책까지 떠맡은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영부처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미래부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예, 알려주세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연간 한 16조 이상의 그 국가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관리하는 일을 지난 정부에서는 뒤늦게 만들어진 국가과학위원회라는 데서, 그 과학기술위원회라는 데서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심의회라는 조직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13명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을 하고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는 격이 많이 낮아졌고 MB정부의 국가위보다는 격이 높아졌다고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인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6명이 들어가 있고 기업인이 2명, 출연연 연구원이 1명이 되어 있고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가 1명, 이렇게 민간위원이 짜여져 있는데, 이 민간위원을 속을 들여다보면 ICT 분야가 4명입니다. ICT를 포함한 공학 분야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 5명이고요. 그 기초과학이라고 해야 될그 자연과학 부분은 두 분이 계시는데 진짜 기초과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그 민간위원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정말 새로운 인선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 그렇게 활동을 널리 하지 않던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선이 됐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가 아주 적극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인선이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선인지 해서
과학기술계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선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이 부분과 이제 미래부가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다시 미래부 이야기로 좀 돌아가세요. 미래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부가 이제 새 정부의 새로 만들어진 부서로 아주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조경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는 이미 그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해왔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을 또 기초 원천을 포함하는 기초연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기초과학은 처음부터 이 부자들,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네. 기초과학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식으로 오염을 시키지 말고 기초과학은 진짜 기초과학으로 과학 지식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기초과학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일에 미래부가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